가드가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아, 귀뜰 토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기관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직박이 형 계시니까 야구선수 할까요? 어? 롤 대전하는 야구선수님들 나오실 수도 있는데? 어? 안 먹을 때 통화되면 알려줘. 국내는 없다. 아, 국내 있어. 국내 있어. 알겠다. 국내에 있어, 국내. 야, 개 많아. 아직도 한참 남았어. 원태인 선수, 노시환 선수, 김원중 선수, 김혜성 선수, 송성문 선수 나오면 직박이 형. 직박이 형 하나 카드 하나 선수 카드 나오면은 사실래요? 한 장에 100만 원. 아니, 사는 사람 경제력에 맞춰서 파는 거죠. 압구정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만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시간도 남았겠다. 디딘. 자, 지금 까는 거는 골든 프리미엄 KBO 리그 2021년 카드입니다. 이승재, 노경은, 오경원 선수 일반 카드. 일반 카드.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하지만 나는 좀 더 스페셜한 카드. 진해수 선수, 이병규 선수. 이병규 선수가 작병규 선수인가? 근데 작병규 선수 외야수 아니에요? 아, 일루도 해요? 내가 요즘은 안 봐가지고. 롯데인데요? 선수인데? 2021년인데?
저 요즘은 모릅니다. 아, 내야수 맞아요. 박진태, 박동원. 안영명. 하나 선수 아니에요? 84년 안영명 선수. 아, KT로 돼 있네요. 이원지 선수, 양석환 선수, 김승민 선수, 그리고 국대 이정우 손자. 이정우 선수. 근데 이게 좀 더 스페셜해지려면은 여기에 뭐 마크가 떠요. 뭐 무슨 2021 뭐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막. 근데 이게 안 붙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스페셜하지 않다.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이제 국대 카드는 좀 있고. 이 안에 사인 카드가 한 장 있고 유니폼 조각 카드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다. 기본으로. 어, 일반 카드가 두 장이면 나머지 스페셜한 카드라는 얘긴데요. 전준우 선수. 야. 전준우 선수는 2020년에도 잘하시네. 2할 8푼에 홈런 26개. 마구마구 할 때 한창 이 선수도 굉장히 그 강력한 카드였죠. 최진용. 아! 떴네요. 산민호. 산민호. 아, 이씨야. 산민호 포수. 공격형 포수. 어? 몰라? 공격형 포수 모르냐고. 산민호 선수. 어? 한 방에 있는 포수. 2020년 2할 8푼 19홈런.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거 아니야? 올해 골그림? 그니까. 근데 왜 이씨 이래? 잘하시는데. 로펜이라? 자, 어? 일반 카드가 또 두 장이면은 또 스페셜한 카드가 뒤에 또 있다는 얘기죠. 오지환 선수, 박세웅 선수. 아, 최주환 선수 국대. 최주환 선수. 하지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카드 컬렉터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만 집중합니다. 오승환. 와, 오승환. 어, 오승환 선수 2020년에는 좀 약하네요. 짬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책점 한 막 1점 초반대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는 그 강민호 선수 이제 오토그래프 카드는 50원 상당의 비닐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는 참고로 기관포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른쪽 하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24분의 11, 24장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24분의 11.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라는 거. 비닐을 씌울 자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까는 동안 뭘 해야 된다? 가격을 검색해 달라. 가격을 검색해 달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격을 검색해 달라. 카드팩은 SCC사에서 나온 2021 KBO 리그 골든 프리미엄 카드입니다. 대원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아, 국내는 시세 못해요? 자, 일반 카드. 오! 일반 카드가 두 장이라는 얘기는 국대 카드가 또 한 장 껴있을 수 있다는 거. 아, 김진욱 선수. 김진욱 선수. 근데 여기 뭐가 더 막 적혀있으면 좋은데 없네. 아, 일반 카드 세 장. 어? 일반 카드 두 장. 한 장. 아! 국대 오승환 선수. 국승환. 하나 선수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하나 선수. 유장혁 선수. 유장혁 선수. 외야수. 유장혁 선수. 30게임. 하나 왜 이렇게 없어? 형, 이거 유장혁 선수 카드 필요해요? 10만원. 나중에 주세요. 응? 사신다는 거죠? 그럼 빼놓을게요. 사실 거니까 비닐 씌웁니다. 비닐 씌우면 돌이킬 수 없어요. 비닐값이 있기 때문에 50원 상당의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혁 선수. 하나는 따로 제가 빼놓을게요. 그리고 나지원 선수.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하나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하나. 아, 이렇게 하나 선수가 안 나오냐. 어? 김민우 선수. 이거는 더 희귀한 버전이에요. 펄이 들어가 있어요. 26게임.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형. 형 거. 일반 카드, 일반 카드. 어? 김민아 선수! 36게임 타율 2할 8푼 1홈런.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프리즘은 원래 있어요, 다. 나중에 카드들이 비싸질 수 있어요. 이 선수분들이 기록을 더 쌓으시고 하면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저 혹시 모르는데 고우석 오승환, 김진욱, 최주환, 이정우 이 카드 중에 하나 선수분 계신가요?
없어요? 있으면 넣으려고. 아, 국대에는 하나가 없어요? 왜? 아씨, 하나 선수가 안 나오네. 하나 선수 뽑기가 돼버렸네? 어? 유희관 선수. 수염을 멋지게 기르신. 어? 맞아, 지인 아니에요? 유희관 선수 지인 아니에요? 이거 사실 거예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필요하다고. 사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거임? 이거 되게, 그러니까 2순으로 희귀하거든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가치예요. 사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비닐 넣으면 끝이, 일단 비닐? 오케이. 장당 만 원이에요. 지금 네 장 구매하셨고. 제 지인분 나오면 또 넣어드릴게요. 일단 비닐고. 아니 10만원은 말이 안되잖아. 어? 일반 카드 2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 김혜성 선수. 김혜성 선수. 근데 김혜성 선수가 이제 보면은 아래 코리아 있죠? 2020 코리아. 이게 더 스페셜하다는 거야. 희귀도가 같은 국대여도. 볼까요? 근데 이제 스페셜한데 되게 막 어? 기록이 좋은 선수다. 그러면 이제 더 좋아지는 거지. 어? 어어어어. 필요하시죠? 황재균 선수 필요하시죠? 황재균 선수 필요하잖아요. 2020년 3할 1푼 134게임 21홈런 비닐고. 오케이. 비닐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일반 카드가 아니고 좀 더 뭐지? 희귀한 카드예요. 일반 카드 버전 그 황재균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재일 선수 이거 금박. 오재일 선수 금박 버전. 별 털보를 꿈 꾸는 남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이거 하나 들어 있어. 유니폼 조각 카드, 스포츠 컬렉션 카드. 그 카드의 주인공은 LG의 함덕주 선수. 좌투 좌타. 2020년 36게임 에라 3.9 10세이브 5승 1패 10세이브 2홀드. 형 이거 유니폼 조각 카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요? 희귀한 건데. 사세요. 이거 희귀해 진짜. 나 아까워서 그래. 그럼 강민우 선수 사인카드 필요해요? 이거 희귀한데. 이 아래 24장 중에 11장 11번째 장 국내 아니 전세계 태양계에 24장밖에 없는 카드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요것도 필요하시다고요? 오케이. 근데 저거는 유니폼하고 사인 카드는 5만 원이에요. 특수한 카드라서. 하주석! 하주석 선수 72게임 2할 8푼 2홈런 하주석 선수. 아 비닐! 비닐! 비닐 두 겹. 근데 비닐 두 겹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비닐끼리 미끄러져서 한 장만 넣게. 원태인 선수 야 남은 거 세 팩밖에 없는데 하나 선수가 나올까요? 하나 선수 안 나왔어요. 아 하나 선수가 안 나왔어. 하나 선수가 안 나오네요. 하나 선수가 안 나오지? 어떻게? 김민아 선수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민아 선수 두 장째인데 사실 거예요? 두 장이니까 안 사시겠지? 알았어, 한 장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가 서비스 넣어드리는 거. 또 이용하시라고. 방송에서 자랑도 하고 그러세요. 허경민 선수, 허경민 선수, 국대. 뭐야, 다 깠어? 뭐야! 그럼 하나, 아니, 전에 했던 거 또 있어. 일반 카드 박스. 일반 카드 박스에. 카드 국대 카드도 있고. 형 김현수 선수 카드 필요해요? 여기 이거 프리미엄까지 박힌 건데. 양의지 선수 국대 카드. 하나 선수만 찾아보자. 양복 조던 필요하시면 드리고. 유장혁 선수. 유장혁 선수 필요하시죠? 너 양복 조던 1달러 이창진 올림픽 선수도 있네. 여기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카드도 있어요.
아우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스페셜한 카드 정우람 선수 필요하죠? 무조건이지. 정우람 선수는 집어넣을게요. 이것도 똑같이 균일가로 받을게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주석 선수 이거 스페셜한 버전 아 똑같네. 두 장 그냥 이거 서비스 서비스 넣어드릴게. 또 찾아와 달라고. 아, 그냥 한 번 더 이용해 주세요. 네. 최재훈 포수 최재훈 선수. 필요하시죠? 이제 없어요. 없고 일반 카드는 있을 수 있어요. 아 장시환 선수 장시환 선수 필요하시죠? 노수광 선수 필요하시죠? 김민아 선수 김민아 선수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냥 넣어드릴게요. 3이나 김민아 선수 네 번째 자 박정현 선수 필요하시죠? 장운호 선수 필요하시죠? 받을게요. 대만에는 치어리더 카드도 있대. 이거 마구마구에서 못 써요. 치어리더 사인 막 사인 카드 아니면은 치어리더 치어리드가 그 립스틱으로 뽀뽀해가지고 뽀뽀 자국이 있는 카드 노수광 선수 자 그럼 정산할게요. 형 정산할게요.
산민호 사인 24장밖에 없는 카드. 이거 5만원 인정하시죠? 5만원 네, 5만원 함덕주 유니폼 조각 카드,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 5만원 인정하시죠? 10만원 왜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빼세요. 진짜 안 사실 거면 빼세요. 나중에 갖고 갔는데 그 안 사신다고 하시면 곤란하니까. 유니폼 전체가 6만원인데 근데 유니폼 그 조각으로 내면 더 비싸져요 실제로. 그 농구 그 유니폼에 그 로고맨 있죠. 로고맨 NBA 마크 그 선수가 입은 그 조각이 선수 유니폼보다 더 비싸대. 그냥 사서 자르면 되는데 그 유니폼 조각을 넣은 선수 유니폼 카드가. 그럼 이거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시면 제가 빼놓을게요. 안 가져갈게요. 빼요? 일단 넘어가요? 알았어요. 그럼 사실 것만 말씀하세요. 하주석 선수 하주 선수 넣어도요? 삽니다. 만원 만원 하주 선수 일반 카드 만원. 근데 두 장 있거든요? 나중에 그 다른 분 드리거나 하세요. 두 장에 만원에 드릴게요. 서비스. 황재균 선수 사실 거예요? 만원 전 균일가로 합니다. 만원 사시고 2만원 정우람 선수 굉장히 반짝거리는 희귀한 버전. 방금 것도 희귀한 버전이었어요. 사시죠? 그러면 3만원 김민우 선수 아 사시고 5만원 아 5만원 해야지 4만원 4만원 죄송 4만원 유희관 선수 아 5만원 최재훈 선수 6만원 박정현 선수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7만원 장시환 선수 오케이 8만원 장운호 선수 장운호 선수 오케이 유장혁 선수 유로 결로 바뀌었는데 그럼 더 희귀해지는 거죠. 그럼 더 희귀해지는 거예요 카드가. 아 사시고 유장혁 카드는 한 장 더 있어서 이건 서비스로 더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다음에도 좀 찾아 주십사 해서. 노수강 선수 카드 아 사신다고 했어요? 아 오케이 사시고 자 김민아 선수 3이나 만원 세 장은 그냥 더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만원
자, 하나 카드를 다 매집하고 계시니까 자, 계산할게요. 1번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3장 12만원 12만원인데 12만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장에 12만원인데 그냥 드리면은 안되고 그쵸 내고 해야죠. 6만원 해드릴게요. 50% 6만원 해드릴게요. 6만원 말씀하시면은 바로 패킹 해가지고 다음에 뵐 때 드리겠습니다. 뒷자리 불편한데 5 안 됨? 5면은 황재균 선수 카드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황재균 선수 뺄게요. 빼고 5만원 해드릴게요. 그럼 16장에 5만원 아 예 없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배려를 한게 하나 선수 아닌 분으로 했어요. 5만원 낙찰. 자 태환씨 그 뭐야 포스트잇에다 5만원 써가지고 이거 패키징 해가지고 한번 따로 빼주세요. 이따가 출하해야 되니까. 5만원 써놔요. 박재성 고객님 5만원 이렇게 5만원 해가지고 겉에를 테이프로 묶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황재균 선수님은 거래가 안됐기 때문에 비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선수시지만 뭐 시간이 7시까지 제가 화장실 가고 뭐 점검하고 하려면은 한 팩을 더 까서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일반 카드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연락을 드릴까요? 카드팩 깔 때 계시면은 아 그리고 그 롤 할 때 같이 노시현 선수 노시현 선수 하나 골드 2 롤 티어 골드 2 원딜 미드 하시는 노시현 선수는 안 나왔어요 아직. 롤 선수 카드들도 모아주세요. 원태인 선수, 노시현 선수, 김원중 선수, 김혜성 선수, 송성문 선수. 김혜성 선수는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김혜성 선수 국대 카드 이거 진짜 희귀하거든? 그리고 여기 옆에 금박 적혀있는 거 진짜 귀중한 거거든? 원태인 선수도 나왔대. 어 원태인 선수 나왔어. 아 좋아. 원태인 선수 재사인하면 안 돼요. 이 카드 가치가 더 떨어져요. 이거 사실 거예요? 사실 거면은 만원 만원인데 2만원인데 15,000원만 주세요. 15,000원만 주세요. 아, 황재균 선수까지? 황재균 선수까지 하면은 그러면 2만원 황재균 선수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2만원 어때요? 괜찮죠? 아 비닐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서비스예요. 저희 업체에서 하는 황재균 선수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메이저리그 카드는 필요 없으세요? 여자 배구 카드 있어요. 여자 배구 카드 하나 개봉 안 한 거 있어요. 뭐 원하는 선수 있으신가요? 원하는 선수 있으시면은 드릴게요. 예약 걸어놓으셔도 돼요. 다른 분들이 사실 수도 있으니까.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선수분들은 그냥 지금 서류봉투. 2만 원이죠? 2만 원 추가됐죠? 6만원만 주세요. 6만원만 6만원만 나중에 또 찾아주시라고. 6만원 거의 20장 가까이 되는데 6만원 여기 롤 같이 하는 야구 선수분들도 또 나오면은 직박이 형이 매집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연락 드릴게요. 저는 이제 또 7시 합방 준비 또 해야 되고 해서. 유니폼하고 요거는 따로 일반 박스 특별한 스페셜한 카드 박스로 가야겠는데. 스페셜한 카드박스 특수한
그렇지. 또 같이 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혹시 조던 좋아하세요? 조던 좋아하시면 조던 카드도 있어요. 마이클 조던. 가셨네. 필요하신 말씀하세요.